그래? 아이, 오늘 비 온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나 봐. 얼른 빨래를 걷어야겠구만. 어? 어? 뭐야? 어? 하나, 둘, 셋, 야! 그래서 비상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얼탱이 없는 얘기를 나한테 한 거라고요? 여보! 남자가 좀 어? 어디 나가서 화끈하게 쓸 땐 써야 되는 거야. 어떻게 비상금을 뺏을 생각을 해? 지금 뭐라고 했어요? 화끈하게? 화끈하게 대체 어떻게 쓴 건데? 어디 간 건데? 어떻게 화끈하게 쓴 건데? 응? 아니 어떻게 내가? 어? 매달 매달 월급 다 주는데 왜 집에 반찬이 하나도 없냐고? 아니 집에 반찬이 없는 거는 여보가 계속 돈을 갖다가 쓰니까 그렇게 돈이 없는 거고. 무슨 소리야 어? 여보, 내 몰래 어 명품 몇 산 거 아니야? 어떻게 돈이 네. 없어 집에? 아, 명품 백에 그 조그만한 월급을 살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돈 얼마 많이 주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 그만 싸우세요. 나 뭐야 위층으로 올라가 있어. 올라가 있어. 어 엄마 아빠 지금 돈 때문에 싸워야 되니까. 진짜 여보 두고 보라고 어? 뚫린 입이라고 그냥 아무거나 찌꺼려요 아무튼. 어?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니야 목소리인데? 어? 어? 아니 계단이 부러져 있네? 어? 어이! 리아야! 어 리아야? 어 리아 괜찮아? 아니 갑자기 계단이 부서졌어요. 아이 이 집이 좀 오래되긴 해서 그래. 아이 보수 공사를 매번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누구 때문에? 아이 집을 좀 고쳐야 되는데. 아이 그치. 근데 이 계단 하나 고치는 것도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어디 돈 빌릴 것도 없고 말이야. 아유 우리 집이 촘처럼 가난해야지. 촘처럼 엄청나게 가난하니까 그렇지. 그럼 우리 집이 부자가 된다면 그럴 리 없다는 거죠?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하지. 여보 왜 날 그렇게 봐? 내가 능력 없는 남자라는 거야? 아, 돈을 좀 많이 벌어오지 그랬어요. 아유 돈 타령. 내가 돈 그냥 벌어올게. 아이 진짜로. 돈 좀 벌어와. 아이. 쥐라이몽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뭐 부자야 일을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아니 그런 거 말고 더 쉽고 간단하게 부자가 되는 법 없냔 말이야. 사실 내가 개발 중인 게 있는데 말이야. 이게 뭔데? 나와라 돈을 내리게 하는 기계. 자, 이 기계는 말이야 하늘 위로 뿅 하고 쏘는 순간 당분간 하늘에서 비 대신 다이아몬드가 내리게 돼. 아이, 그게 정말이야? 그렇게 좋은 걸 왜 안 쓰는데? 아 이건 그냥 장난삼아 만든 거기도 하고 아니 뭐 아직 실험도 제대로 안 해본 물건이라서 거기다가 하늘에서 다이아가 떨어지면 안 좋은 점도 많겠지 뭐. 오 그럼 한번 써본다. 아 진짜 기계를 가동시켜버렸잖아. 우와 오지는 바보네. 아유 난 몰라. 아이 아무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 가봐야겠다. 아이 쥐라이몽 어디 가는 거야? 아 며칠 안에 부모님 집에 갔다 와야 해. 어쨌든 우리 집에 있는 물건 절대 건들지 마. 아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아유 난 몰라. 나도 가야지. 이제 비만 오면 돼. 비만 오면 엄마 아빠도 싸우지 않을 거야. 아, 비가 얼른 왔으면 좋겠네. 불안하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어 리아야. 아 리아야. 아
엄마 아빠가 아침에 돈 때문에 싸운 거 정말 미안해. 아이 괜찮아요. 저희는 이제 부자가 될 거니까요. 부자? 무슨 부자? 아니 나중에 리아 커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려는 거구나. 아이 맞아요. 그런 의미기도 하죠. 그래, 그래,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 와. 그래 우리 아들이 최고다 최고야. 그래. 응? 아니 빗소리가 들려. 아니 나 빨리 내려놨는데. 아 그래? 아이 오늘 비 온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나 봐. 얼른 빨래를 걷어야겠구만. 어? 어? 어 뭐야? 어? 어? 이게 뭐? 이게 뭐지? 어? 하늘에서 다이아몬드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다이아몬드가 떨어지는데? 어 뭐지? 아, 빨리 밖으로 나가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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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보 진짜 다이아몬드야? 이거 꿈은 아니겠지 꿈은? 어? 꿈은 아니겠지?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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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은 부자야. 이제 우리 부자야? 여보 우리 이제 부자라고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 하늘에서 돈이 쏟아진다. 마구마구 주워 행복해. 여보 우린 이제 부자야.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맞아 다이아로 우리 집을 다 바꾸란 말이에요. 아주 품격 있고 아주 부자처럼 보이게 말이에요. 맞아 다 바꾸자고. 엄마 아빠 부자 되니까 좋아? 아니 너무 좋지. 이제 우리는 어?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 수 있어. 자 이것도 그래. 바꾸자. 계단도 아까 언니. 무너져 내리는 걸 튼튼한 다이아몬드 계단으로 바꾸자고. 와. 그래. 돈이 엄청 많아서 우리 집엔 이제 음식으로 꽉꽉 들어찰 거라고. 문도 다이아몬드로 바꿔. 와. 멋있다. 여보. 어? 우리 이제 돈도 많은데 맛있는 거나 사러 갈까? 마트로? 그래요 그래요. 명품관도 이참에 들리고 리아도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래 그래 그래. 좋다 좋아. 이제 응? 마트 가서 장난감 사고 골프채 내가 사고 싶은 골프채도 사고 출발하자. 와 여보 근데 어? 다이아몬드 비가 와서 그런가 마을이 다 다이아몬드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마을 사람들 전부 다 부자 됐나 봐. 그러게 마을 사람들 다 부자가 됐나 봐. 야 여기도 다 다이아몬드야. 아이고 우와. 아 여보 내 정수리에도 응? 피가 나는 것 같아. 아니 좀 따가워서 말이야. 다이아몬드를 정수리 그대로 마신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마트에 가서 맛있는 거 사러 가자.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아유 마트에 도착했다. 아 오늘 이 다이아몬드로 어떤 걸 사볼까나 어떤 사치를 부려볼까나 할까? 어떤 명품을 사볼까나. 아 뭐야 아니, 마트에 부자들만 왔나봐. 아유 다 여기도 다이아몬드고. 아 그런데 물건들이 다 품절됐는데. 어 여기도 저기도 어? 여기도? 아유, 어? 장난감 코너도 품절됐어. 아니 리아야 어떡해. 또 장난감 하나도 못 사겠다. 이 안돼. 아, 그러면 내 명품관은? 어? 없잖아. 아무것도 품절. 없어. 품절 잠깐만 여기 가전제품 코너. 여기도 다 품절이야! 아 여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되니까 전부 다 사갔나봐요. 아 그러니까 잠깐만 음식 코너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 그래 우리 오늘 저녁에 먹을 것도 없다고. 어? 여기 다 어? 품절인데? 잠깐만 아니 그렇다는 소리는 우리 쫄쫄 굶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오 엄마 아빠 저기 사람들이 몰려있어. 아 잠깐만 잠시만요. 뭐지? 뭐가 이렇게 어? 이게 뭐 하는 곳이야? 아니 저기 그 음식 나한테 팔아요. 아니야 내가 먼저 왔어. 저기요 내가 다이아 엄청 많이 줄게. 그럼 나한테 팔아요. 자 진정하세요 진정. 예. 네. 어? 아니 내가 먼저 왔다 이거 이 아줌마가 피키라고. 아니 내가 먼저 왔어 이 아줌마야. 이 아줌마의 머리채를 엉콩. 아 여보 아유 아무래도 사람들이 중에 하나 남은 생선 때문에 싸우고 있나봐. 아니 그거 다이아몬드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아 아저씨 저 다이아몬드 많아요. 이걸로 팔아주세요.
뭘? 다이아몬드? 자식이 어딜 그 쓰레기 같은 그걸 지금 던지고 있어?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 돈 따윈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음식을 받고 싶다면 또 다른 음식으로 물물교환만 받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침이나 먹어라 이 대머리야. 여보 안 되겠어. 이러다가 우리 가족도 다 굶어 죽겠어. 그니까. 괜찮지만 나중에는 우리 다 굶어 죽는다고. 안 되겠어. 저기요, 저한테 팔아주세요. 저기요, 저 여자. 여자야. 저 연어 먹는 거 질렸습니다. 이제 치킨을 겨우 맞습니다. 치킨 있는 분. 치킨은 어디서 구해? 아유, 이따 아줌마 저리 안 가요. 장손 내 거야. 엄마 도망쳐. 거기서. 야야야야 도망쳐. 저 녀석 잡아. 내 장손.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돈은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진 것 같잖아. 이러다가 이거 음식도 못 구해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우리 망했어. 배고파. 갑자기 하늘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게 문제야. 다이아몬드에 대한 돈에 대한 가치가 사라졌다고. 그러니까요. 나풀. 여보. 먹은 게 없어서 나풀거리는 거 봐. 나풀. 아니 그러게. 왜 멀쩡하던 피가 갑자기 타이어로 내려서 니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게 사실은 내가 쥐라이몽한테 이렇게 부탁했어. 뭐? 엄마 아빠가 돈으로 싸우길래 돈이 많으라고 피를 다이아몬드로 바꿔달라고 했단 말이야. 이 자식이 그랬던 거였다고? 그럼 지금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다이아몬드를 정상적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하자. 그러면 쥐라이몽네로 가요. 가자. 남풀. 쥐라이몽. 애몽. 쥐라이몽은 없는데. 이건가 봐. 그치? 맞아요. 그니까 이 기계가 비를 다이아몬드로 바꿨다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 스위치를 끄면은 비가 다시 비가 내리고 있어. 그리고 내 다이아몬드들이 종이로 변했어. 우와. 내 몸에 있던 것도 전부 다 종이로 변했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건가?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쥐라이몽? 원래대로 돌려놨네. 아무튼 인간들이 욕심이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도 그냥 착하게 살자.